골프도 그랜드슬램이 있는데 산악에도 그랜드슬램이 있답니다. 세계 3대 극지와 7대륙의 최고봉 그리고 8000m급 이상 히말라야 고봉 14개를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박영석 씨가 달성하였습니다. 박영석 씨는 5000m 이상에 사는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8000m 막 이래서 5000m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내하고 노력한다고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야만 5000m 이상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오르면은 내가 해냈다는 그런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 박영석 씨는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신앙생활에도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되죠. 그죠? 골짜기 건너고 산을 지나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는 데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산을 넘어가면은 즐거움과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놀고 먹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히려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 아브라함은 이 산을 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3년 시간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것이 13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총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횃불언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거라. 무지하게 많았죠. 이 엄청난 별처럼 네 자손도 많게 하리라.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것이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랬죠. 그것이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고서는 예기치 못한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갈등과 불화와 어두운 그림자는 본인도 벗어날 수 없었고, 아직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김혁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IS,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자, 첩신앙 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첩이라는 글자는 설립자 밑에 계집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능력과 지위와 재산을 탐하여서 따르는 여자를 칭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이게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땅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첩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갈등과 불안은 반드시 겪게 되는 필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는 애대로 무지무지하게 쓰면서 은혜의 산, 자유의 산에 오르지는 못하고 그냥 산기슭을 헤매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애는 애대로 쓰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음성조차도, 징후조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무슨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13년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갈로 인하여서 갈등과 번민이 있으면은 별 얘기 없으면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밝히신 최초의 경우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여러 가지 중에 전능하신 존재로 밝히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엘샤다이 그 명칭을 들었을 때 그 명칭에 담긴 깊은 뜻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은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회한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산 줄 어떻게 아느냐? 신목사. 압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징벌하는 하나님이다. 교정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삶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그리고 그 안 도는 머리로 뭔가 하려고 그랬을 때 갈등과 번민만 생기지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없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묵묵하게 들을 뿐입니다. 유구무언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자, 내가 내 언약을 다시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내가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이러면은 그냥 고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바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물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들 요즘 무지하게 많아졌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버지만으로서 누구나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가정의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으로 그 지평이 넓어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자기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앞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네, 세워주겠다. 이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미하느냐 하면은 생식기 전체를, 다시 말해 거세를 의미합니다. 예, 거세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를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입니다. 왜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명하셨을까? 99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제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파괴가 선앙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나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를 짓는답시고 개딱지 같은 집들을 어지럽게 지었습니다. 기본 설계도 변변하지 못하고 기초도 부실하고 건축 자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지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터 위에 멋진 건축을 하시겠다는데도 한사코 집 펄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손으로 내 생각에 따라 짐 짓는 것을 나는 멈추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시도하겠다 끝도 없이 뭐 하는데 일은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자꾸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박영석 씨가 하는 얘기가 5000m급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거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아보거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6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인터넷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 계층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사업가로서 살았으면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이렇게 적용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보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점, 내 단점은 무엇이고 내 강점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강점은, 단점은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강점에 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주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점이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목회처럼 쉬운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전부 다 가시밭길이라 그러죠.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업을 해도 음식점을 해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점을 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발로 왔잖아요. 다 지발로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회 영업사원으로 목사의 하수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합한 자식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지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자녀로서 살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내 똘마니로 만들려고 하니까 가시밭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자녀를 키우는 게 왜 힘듭니까? 부모의 뜻대로 살게 하려니까 힘들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전능하신 엘샤다이께서 가능성 제로의 99세 자신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는 과정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라고요. 그 과정 중에 자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강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하면은 쉽습니다. 쉽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저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지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5000m급 이상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안식과 그런 것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짐이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무지 덥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이제 지금 저기 잘 안 돌아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있잖아요. 가장 즐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 다음 챕터를 읽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더니 교보문고에서 따르릉 전화 오더니 6월의 작가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저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 이 세상에 작가가 한두 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는 오직 감사와 향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향유, 누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오늘 반응이 없구나. 날씨는 덥긴 덥구나. 이게 만약에, 자, 내 손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그 세미나 이제 갑니다. 이놈들이 이제 잡아야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내 손으로 가장 목사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목회 성장이에요. 목회 성공.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했죠. 성공이나 행복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성실하게 살아간 결과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사람은 집착과 중독만 있어요. 그게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한테는 감사와 향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뭐든 내 손으로 이루겠다는 사람한테는 집착과 중독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읽어드렸죠? 성찬식 할 때. 예.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유익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헤아려 보면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한번 득좀 보겠다 대박 나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상심리를 버리세요. 범사에 많아요. 그런데 더 크고 본질적인 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왜 이것을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것을 예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언자.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 신화를 읽으면은 신들이 나타나서 신탁신탁하죠. 신이 맡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오피러스한테 신탁을 했다. 그러면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거나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권면하고 아니하는 말을 하는데 점장이처럼 앞날을 예언한다고 해서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오늘날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겼죠, 그죠? 그것을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런 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기승전 헌금. 예, 기승전 전도.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맡기지? 첫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누구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수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전도하라는 그런 뭐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예금한 돈이 국가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됐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의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세바?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특히 엄마들, 여자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애였어요. 그동안 가축들을 지켜주는 등 은혜를 베푼 부자 나발에게 식량을 얻어오도록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은 오히려 큰 모욕과 함께 거절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노하였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전해 듣고는 급히 음식을 장만하여서 다윗이 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구하는 것은 그저 못난 우리 남편과 우리 집안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 다윗을 말해요. 이는 다윗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예. 네. 그런 사람이 이러한 시시한 일로 살육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다윗, 왜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요? 당신은 언제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예. 신목사네, 든든한 집을 너를 위해서 세워줄게. 왜요? 너는 언제나, 건강한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중점을 뒀잖아. 그 소리예요. 아니구나. 아니, 너무 더워갖고는 있잖아요. 말이 확 나와. 네. 둘째는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향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의 눈길을 미래로 향하게 해요. 비록 당신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일은 갖고 있죠. 그죠? 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언제나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았는데 지금은 화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맡은 자로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셋째, 아비가일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라. 지금은 화가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훗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이래요. 오늘날 너를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 그 어머니들 또 아내들, 과연 내가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훈육할 때 뭐 갖고 하는지, 그저 있는 것은 승질밖에 없다는 둥, 애비를 닮아서 저렇다는 둥,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다윗은 목동 출신의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예?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려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 나는 5000m급 이상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돼요. 예. 그리고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베풀고 베풀고 더 남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가득 심어놓은 보석, 나만의 보석을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